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4년 10월 20일 1요 경마 조철의 실전 배팅 진검다리 예상에 들어갑니다. 자, 이제 금요 경마, 토요 경마가 끝났고요. 이제 1요 경마 들어갑니다. 자, 오늘 토요 경마 여러분들 어떠셨습니까? 조철과 함께 하셨던 분들은 전부 만세 부르고 나왔습니다. 기권하는 만세가 아니고 조철 만세, 한방 만세, 메인 만세 이러고 나왔습니다. 초반전에 좀 고생을 했어요. 2, 3착, 1, 3착으로 삑사리가 좀 계속 났죠. 배당도 좋았었는데 제주 1경주에 6번, 2번 등거잡이의 명성여왕 8번 으뜸천하가 대끼리 두 배짜리로 빵꾸가 났었죠. 자, 완전히 꺾고 우리는 2번 명성여거를 아예 대가리 놓고 때렸습니다. 2번, 6번 거기에 3번 제주짱까지 6.8배, 3복승도 8.6배 돌돌 말아서 먹었고요. 과천 5경주 뭐 대끼리 받치기였습니다. 3.2배, 쌍승식은 6.6배, 10번 아쿠아라인에 3번 바로 다나은. 자, 이렇게 초반전에 좀 고생을 했었는데요. 그동안에 1, 3착, 2, 3착이 4번이나 나왔어요. 야, 열받대요. 자, 이제 제주 5경주부터 중반부부터 이제 상한가가 들어갑니다. 제주 5경주 메인 승부였습니다. 첫 번째 메인 승부. 인기 대가리가 3번마 슈퍼 대세, 대끼리가 2번마 아이언로. 자, 현장에서, 자, 조철의 달라박스 쌍복 대가리, 7번 금빛 퀸을 쌍복 대가리로, 취 올라오는 5번 청룡도에 때려라. 쌍복식 7번, 5번 메인 한방, 30.5배. 완벽한 상한가가 한방 시원하게 때려 나왔죠. 자, 바로 다음 제주 6경주 두 번째 메인입니다. 자, 오늘 제주 5경주 6경주가 메인이었는데 메인 두 개가 다 상한가가 나왔어요. 대가리 팔리던 3번 달빛 참가, 7번 별빛 누리 대끼리. 자, 우리의 달라박 쌍복 대가리 또 뭐였습니까? 한영민이가 기승을 한 백판짜리 1번마 유명세가 메인 승부 대가리입니다. 거기에 8번, 뭐였죠? 초강세였나요? 1번, 8번, 75.3배. 시원한 배당이 나왔죠? 거기에 3번마 달빛창가, 1번, 8번, 3번. 3복승 42.1배. 복승식도 42.9배, 쌍승식까지 75.3배까지 시원하게 두 번째 상한가, 두 번째 메인 상한가로 지져 먹었습니다. 다음 과천 9경주 9번 매직 스트롱의 5번 비아리카, 복승식 4.3배, 쌍식이 뒤집혔어요. 14.2배, 5번이 쌍까지 쳤죠. 자, 그 다음에 후반부 두 개가 연장 상한가가 또 나왔습니다. 자, 과천 10경주에 7번마 쉐클 포인트는 대가리다. 와, 이놈저놈 빵꾸 많이 팔렸죠. 백판짜리 조철이 또한 방. 마명 그대로 반전이 일어날 것이다. 신의 반전에 한방 때려라. 7번, 9번. 멋지게 갖다 꽂았죠. 41.6배짜리 완장으로 시원하게 또한방 상한가. 자, 마지막 메인 승부 또 상한가가 터져 나왔습니다. 자, 6번마 강남 불청객이 대가리가 팔렸습니다. 7번마 스포블레이드 대끼리 같고요. 자, 조철이 노렸던 달라박스 대가리는 1번마 타우로스퀸이다. 40조 송문길 마방에서 1번, 6번 같이 냈는데 1번이 승부다. 자, 1번
대가리로 외곽에 9번 블랙벨트 1번 9번 1번 9번 자, 또한방 메인 승부 완장이었습니다. 쌍식이 아쉽게 뒤집혔는데요. 16.6배. 복승식은 7.5배. 완전히 짭짤한 배당이었죠. 빵꾸가 한 너덕구멍이 났었는데 그중에 가장 좋은 배당 7.5배짜리 완장으로 메인 승부 예측권 20장 또한방 상한가를 때려냈습니다. 자, 오늘 토요경마는 상한가가 4개가 터져나왔어요. 조철과 함께 하셨던 우리 팬 여러분들 오늘 뭐 난리들 나셨는데 자, 축하드리고 얼른 입고 자, 이제 일요경마로 또 연승을 때리기 위해서 달려보겠습니다. 자, 오늘 일요경마 승부처 과천 3, 4, 7, 9, 11 부산은 3, 4, 5 그중에 메인 승부가 과천이 첫 승부가 메인입니다. 3경주, 7경주, 11경주 3, 7, 11 메인이고요. 부산도 첫 경주가 승부입니다. 3경주, 5경주 자 이렇게 메인 승부로 들어갑니다. 자, 메모들 잘 해놓으시고요. 자, 조철의 문자 서비스 신청하시는 분들, 뭐, 밤에, 새벽에 입금하셔도 상관없으니까요. 입금하시고 입금자 성함만 조철의 핸드폰에 남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가능하면 하루 전에 입금하시고 푹 주무십시오. 내일 월요일 날 서두르지 마시고. 가능하면 하루 전에 좀 부탁을 드린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유튜브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좀 해주세요. 요새 구독 올라가는 숫자가 좀 더딘데 구독하고 보면 편리한 게더 많죠. 조철이 컨텐츠를 올리면 바로바로 알림이 갑니다. 라이브에도 알림이 가고 자 유튜브 구독 아직 안 하신 분들 조철 스타일 구독 꾹꾹 눌러주시고 영상 하단에 엄지척 좋아요, 그다음에 종 모양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을 드리면서 자 오늘 일요 경마 첫 번째 승부처 3경주부터 갑니다. 자 5군 1300이고요 레이팅 35점입니다. 첫 승부처인데 메인 승부로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자 3경주 6번 마 스팅 제트 아마 얘가 현장에서 깜빡깜빡 대가리로 팔릴 것 같습니다. 자, 삼경주가 오늘 첫 번째 달러박스 승부입니다. 조철의 달러박스 잘 들어옵니다. 조철이 꺾는 대가리 잘 부러집니다. 그죠? 잘 메모하셔가지고 참고를 하시는데 꼭 도움이 되시길 부탁을 드려요. 자, 예측권 10장 때리는 경주인데요. 6번 마 스팅제트가 22조 송재철이가 계속 타고 있는데요. 스팅제트 뭐 나름 잘 뛰고 있습니다. 잘 뛰고 있어요. 데뷔전에 어리버리 4착을 했었는데 직전 경주는 인기 3위 팔리고 깔끔하게 대가리를 쳤어요. 자, 한센자마 자 승군전에 2kg 빼줬는데요. 기본 능력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덩어리도 510kg 뭐 당당하고요. 자 이제 승군전인데 이마필은 이게 훈련시 모습이 뭔가 엉켜갖고 있다. 훈련시 모습이 뭔가 엉켜갖고 있다. 자, 조교시 모습이요. 분명히 이게 수요일까지는 빨간 재킹이었어요. 수요일까지는 빨간 재킹. 이건 차주에 나온다는 거죠. 빨강색 재킹이었는데, 목요일 날, 나 이번 주에 나갈래. 노란색 재킹으로 갑자기 바뀌었어요. 뭐 이거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 자, 안병기 조교사가 이 편성이 좀 덜덜하다고 본것 같습니다. 1300에 이 정도면 스팅제트가 대가리 치겠다. 한줄좀 땡겨서 쓰는 것 같은데. 이 경주마들은요, 이 루틴이 있어요. 아, 요번 주에 뭐 월, 화, 수, 목 이러고, 어느 날은 쉬고, 어느 날은 구보 몇 바퀴, 습보 몇 바퀴, 이게 루틴이 다 있는데, 그래가지고 주기에 맞춰서 훈련을 강하게 했다, 마무리를 했다 하는데, 이게 한 주를 땡겨 쓰거나, 한 주가 늘어지거나 하면은 정상적인 주기보다 분명히 안 좋은 건안 좋은 거예요. 조철이 눈깔로 그걸 분명히 확인을 했고, 여러분도 그 건빛 동영상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수요일까지는 빨간 재킹으로 어슬렁어슬렁 됐었는데, 갑자기 목요일 날부터 노란 재킹 바꿔놨습니다. 자, 뭔가 좀 수상하고 불안하다. 자, 6번. 스팅제트. 너잘 걸렸다. 정상적인 상태라도 내가 한번 붙어볼 텐데, 우리를 그렇게 호구로 봤냐 하고 때려잡으러 올 놈들이 두세 놈이 있어요. 그래서 스팅제트 받쳐만 갑니다. 중배당 한 방으로. 한 15배에서 20배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조철의 중배당 한 방, 30배, 50배, 완짱, 기가 막히게 들어오죠? 그런 배당 한 방이면 하루 경마 끝나는 겁니다. 자, 이한 20배짜리 한 방으로 첫 번째 승부, 아, 이게 10장이 아니라 20장이죠, 20장. 예측권 20장. 메인 승부입니다, 메인 승부. 제가 이거 메모를 잘못했는데. 자, 메인 승부로 들어가는 첫 번째 승부처, 과천 삼경주. 장안가 시원하게 한방 때리고 갈 테니까, 현장 예상 꼭 참고하셔가지고, 기분 좋게 스타트 한번 하시자고요. 자, 3경주였고요. 자, 바로 다음, 4경주입니다. 국산 5군 1200 핸디캡, 레이팅 35점, 인기마 접전입니다. 대가리 놓고 찍어 먹기인데요. 4번마 두손 오픈입니다. 4번마 두손 오픈. 자, 요거는 찍어먹기 승부로 들어갑니다. 찍어먹기 승부로 들어간다. 자, 요거는 예측권 10장이죠. 결론은 4번 두선 오픈입니다. 2역 기수가 타고 있는데, 자, 1번 굿파이터가 아마 현장 가면은 대가리가 팔릴 확률이 많습니다. 직전 대비 4.5kg. 거기에 얘보다 외곽 마을들이 더 빠른 것 같아요. 뭐 걸작선이라든지 두선 오픈이라든지 얘는 까딱 선행 못하면 안쪽에서 고로시 당하면 버버적 될 수가 있습니다. 최근 2연승 때리고 있는데 뭐 조시 좋아요. 정우주 열심히 타고. 하지만 늘어난 부담 중량에 안쪽으로 갇히면 머리 아프다. 자, 요번 경주는 2역 기수가 기승을 한 4번마 두선 오픈이 대가리다. 2세 마필입니다. 2세 마필. 거기에 2척 승군이기 때문에 부담 중량도 홀가분해졌어요. 4번 두선 오픈. 비록 2착 승군이긴 합니다만은, 자, 운짱을 바꿨죠? 다빈이에서 2역 기수로 바꿨습니다. 힘도 차이 있고요. 자, 10조 정호익 마방에서 이빠이 최선 승부죠.
요놈이 선행 갈 수도 있고 5번 걸작선이 갈 수도 있고 안쪽에 1번 굿파이터가 갈 수도 있고 하지만 요놈은 외곽에 없게 짚고 가도 충분한 마필로 저는 보입니다. I'm your father 자마죠. 자, 4번 두손 오프니 이번 경주는 대가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레이스 포인트에다가 말씀을 드렸죠. 자, 사놓고 때리고 받치기 딱 두 방이면은 끝이다. 깔끔하게 조철 스타일로 때리고 받치기 두 방이면 끝이다. 자, 큰 배당은 아니지만 이런 거는 챙겨가야죠. 지갑 속 쪽 지갑 속 통통하게 챙겨가면서 오전장 경주 끝내고요. 자, 이제 세 번째 승부처는 7경주인데요.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자, 농협 중앙회장배 리스티드 경주죠. 2세 암말 순말 별정 A형으로 펼쳐집니다. 53kg와 55kg죠. 암말 순말. 자, 이번 경주도 또 불청객 시리즈가 우리 조철 스타일의 돈을 벌어줄 그럴 마필인 걸로 보입니다. 자, 농협 중앙에 뱁니다. 7경주.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아, 두 번째 메인 승부죠. 7경주. 아까 3경주가 메인이었으니까.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다. 자, 요거 상한깜방 때리러 가겠습니다. 상한깜방 때리러 가자. 자, 결론적으로 10번마 서울 불청객이 현장에서는 불청객 지명도가 있기 때문에 대가리로 아마 나중에는 바뀔 겁니다. 자, 이 마필도 출주주기가 좀 빨라요. 송문길 마방에서 송문길 마방에서 좀 욕심을 좀 부린 것 같은데. 자, 서울 불청객 9월 29일 오늘이 며칠이에요? 10월 19일 한 2주 3주 조금 출주주기를 좀 땡겨서 쓴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애들 싸운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이때 루키 스테이크스 이때 경주 루키 스테이크스 여기에서 캡틴 PK한테도 늘어지게 깨졌죠. 그죠? 그런데 빅트하루로 바꿔놓고 얘가 대가리가 팔려요. 저는 얘보다는 이 캡틴 PK가 더 세다고 봅니다. 캡틴 PK가 더 세다고 봐요. 얘가. 아무튼 얘가 대가리가 팔린다. 코스도 뭐 외곽 게이트로 밀려있고 뭐 승부 의지는 만땅으로 보이지만 저는 10번마 서울 불청객 이번 경주는 그냥 불청객이 될 수도 있겠다. 자, 농협 회장배죠. 농협 그냥 농협배라고 써놓을게요. 농협배. 있어요 대가리가. 역상복 대가리까지. 서울 불청객은 외곽 뺑뺑 돌다가 뒤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인기 대가리인데 이거는 잘해야 받쳐만 간다. 잘해야 받쳐만 간다. 요번 경주 조철이 노리는 쌍복 대가리 조교시 모습 끝내줍니다. 짱짱하게 날아다녀요. 최근 뛰어왔던 경주들에 비해서 걸음이 한 발짝 더 느른 것 같아요. 체격도 당당해졌고요.
자, 조철에 쌍복식 대가리를 놓고 저는 안아짜리 두 놈을 노릴 놈이 있습니다. 요 중에 한 방짜리가 들어가겠죠. 어쨌거나 어떤 놈이 들어와도 자, 우리는 항구라는데 이상이 없겠다. 자, 불청객만 부러지면은 우리는 여기서 또 곡설이 한번 나는 겁니다. 상한가 또 한번 들어가는 거예요. 자, 농협 회장배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7경주 인기 대가리 판리는 10번마 서울 불청객 너무 믿지 마셔라. 이렇게 여러분들께 전달을 하면서 7경주 메인 승부였고요. 자, 이제 후반부 9경주와 11경주가 남았습니다. 9경주요. 자, 국삼군 1800 핸디캡 레이팅 65. 요번 경주 역시도 5월 대가리가 팔리는 마필이 1번마 짜릿한 자유입니다. 최근 뭐잘 뛰어주고 있는데 1번 짜릿한 자유. 자, 구경주도 역시 달라박스 승부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1번 짜릿한 자유는 안 되는 거냐? 어디 이상 없습니다. 하지만 얘보다 더 좋은 상태 짱짱하게 올라온 조철의 달라박스 한 놈이 있기 때문에 요번 경주도 역시 역상복까지 노리면서 때리고 들어갑니다. 8마리 경주기 때문에 또 요놈도 어지간히 팔리는 경주기 때문에 큰 배당은 아니지만은요. 1번 짜릿한 자유도 한방 나올 수 있지만 짜릿한 자유가 부러지면 중배당으로 또 우리가 쓸어 담는 겁니다. 짭짤한 중배당이 되겠죠. 단통으로 때리고 싶으신 분들은 역상복으로 4번 금세다가 있고요. 6번 파노라마 퀸이 있고요. 8번 스마트 클리어가 있습니다. 자, 4번, 6번, 8번 중에 한 마리가 될 겁니다. 요 중에 한 마리, 대가리짜리 한 놈이 있기 때문에, 자, 그 놈을 대가리로 놓고, 달라박스 승부 후반부 또한번 때리고 들어가니까요. 구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메인 11경주입니다. 11경주. 자, 1등급이고요. 1600. 레이팅 95. 혼전이에요. 혼전 접전. 1번 구필승, 2번 라온포레스트. 두 마리. 뭐, 조건 좋아 보이는 두 마리가 역시나 대길이로 팔리고 있습니다. 자, 11경주가 오늘 마무리를 짓는 세 번째 메인 승부다. 세 번째 메인. 세 번째 메인 승부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오사마리를 한번 해야죠. 자, 세 번째 메인. 자, 1번 구필승, 2번 라온포레스트. 자, 얘네 둘이 신나게 대가리로 팔리고 있어요. 자, 이게요, 한 놈은 직전 대비 57kg, 5kg가 늘었어요. 한 놈은 2kg를 빼줬습니다. 자, 레이팅 조정을 다 해줬는데요. 1번 게이트의 구필승. 꾸준하게 잘 뛰어주고는 있는데, 최근 들어서 좀 바닥을 치다가 직전 경주 날라 들어왔고, 이번 라온포레스트는 뭐 KNNB도 암말 경주 뭐 3착도 하고, 그 다음 경주 우승하고 잘 됐는데, 제주 도지사인가요? 직전 경주가. 거기서
좀 깨졌습니다. 자, 거기에 조철이 잘 아는 이선호 마주님의 백수고, 출제 공백이 좀 있죠. 예전 가야산성 마주님이라 그랬죠. 제가 이선호 마주님. 오늘 빅스고 때문에 또 아드님하고 좀 전에 녹화하기 전에 통화도 한번 했습니다. 기대치가 얼마나 있는지. 자, 이런 건 현장에서 좀 풀기로 하고. 어쨌거나, 1번, 2번, 두 놈, 너희들 둘이 들어오려면은 나한테 물어봐라 하는 놈이 한 놈이 있습니다. 요 달러 박스를 놓고 세 번째 메인 승부가 들어갑니다. 1번, 2번이 들어오면 너나 많이 사세요. 우리는 1번, 2번이 들어오면 틀린다. 자, 우리 세 번째 메인 승부. 1번, 2번을 깨러 들어가는 교철의 레이더에 딱 걸린 하나짜리 대가리 한 마리 놓고, 자, 11경주. 자, 오늘 세 번째 메인 승부, 세 번째 상한가. 시원하게 마무리 한번 할 테니까, 자, 마지막 과천 11경주. 현장에서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과천 경마 여러분들과 함께 해봤고요. 자, 이제 부산 경마인데요. 부산은 3경주, 4경주, 5경주였죠. 메인 승부가 3경주와 5경주입니다. 이것도 첫 경주가 메인 승부인데요. 조철의 문자 서비스 신청하시는 우리 회원님들, 가능하면 하루 전에, 요 방송 끝나면, 뭐 늦은 밤, 새벽 다 괜찮아요. 자, 입금하시고, 입금자 성함만 남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내일 당일날 하시는 분들은 역시나 9시 전에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바빠요, 아침에. 자, 유튜브 조철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을 드리면서. 자, 이제 부산 경마 3, 4, 5 내리 스트레이트로 들어갑니다. 먼저 부산 3경주입니다. 국산 4군 1600 핸디캡 레이팅 50점. 자, 이 10번마 오픈 스카이, 오픈 스카이. 이마필. 조철이 두번 나올 때, 세번 나올 때, 두번 나올 때죠. 모두 쌍복 대가리로 놓고 때려 먹은 그런 마필입니다. 현장에서 인기마로 팔려도, 대가리로 팔려도 아리까리해서 배당이, 평균 배당이 높았어요. 자, 10번마 오픈 스카이가 요번에 대가리로 팔립니다. 자, 그래서 조철이 잘 아는 오픈 스카이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달러 박스 메인 승부로 여러분들께 예고를 드립니다. 왜? 얘가 뭐 어디 안 좋냐? 직전 경주 약물 검출이 돼갖고 취소가 됐죠. 그죠? 약물 검출이 돼갖고 취소가 됐어요. 자, 8월 23일 거밖에 안 나왔는데, 이때 뭐 우리가 다 때려 먹었죠. 자, 이번 경주는 일단 최외곽으로 밀려 있고요. 승군전에, 이제 4군 승군전이에요. 거기다가 최외곽으로 밀렸어. 거기에 경주거리가 1600이에요. 야, 이거 3중고죠. 1600은 어때요? 안쪽이 유리하죠. 전개 풀어가기도 깝깝하게 생겼습니다. 얘가 그렇다고 뭐탕 튀어나가는 선행마도 아니고, 아마 선행은 6번 모르페우스가 받을 것 같은데요. 정도연이 뭐 얘가 빠르죠. 뭐 외곽 2선을 물고 갈 수도 있는데, 자, 이번 경주 대비 출주 공백이 상당히 늘어졌어요.
8월 23일 뛰고 이번에 나오는 거죠. 9월 23, 10월 23. 뭐 거의 한두달 가까이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불안한 말을 대가리 놓고 때릴 필요가 있겠느냐. 당연히 안고는 갑니다. 안고는 가는데 이번 경주 다음에 뛰면 오픈스카이가 이길지 몰라도 이번 경주는 오픈스카이 때려잡는다. 오픈스카이는 잘해야 후공, 방어 아니면 날릴 수도 있고요. 역시나 중배당 20배짜리, 20배짜리 한 방. 20배짜리를 완짱으로 한방 노립니다. 따끈따끈하죠, 요런 거. 메인승부 한방 걸리면. 오늘 토요경마에서 상한가를 4개를 때려놨습니다. 자, 일요일 날도 부산 삼경주에서 첫 번째 메인승부 현장 예상 상한가 꼭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두 번째 4경주입니다. 오픈 2000m로 열리는 경남 도지사배 3세 이상 안말 경주입니다. 자, 뻔한 경주인데 무슨 승부냐? 그래도 승부를 할 만하니까 제가 예고를 드리죠. 자, 경남 도지사배죠, 경남. 부산 4경주. 경남 도지사배. 경남 도지사배. 안말들 경주입니다. 경남 도지사배. 경주 거리가 몇이에요? 2000m입니다. 경주 거리가 한1600 이하면 즐거운 요정을 좀더 세게 봐줄 텐데. 직전 경주에, 말이 다시 살아났죠. 그죠? 직전 경주에 조금 불안했는데, 인기 2위 팔리고 원더풀 순로를 아주 여유 있게 이겼습니다. 제주 도지사배에서. 그때 말들이 뭐 거의 다 나오죠. 글로벌 태양도 그렇고. 자, 그럼 이번에도 13번 즐거운 여정이 이길 거냐? 조철의 선택은 노다. 제가 요 위에 레이스 포인트에다가 올려놨죠. 4번이 아니고 2번이죠. 원더풀 슬루가. 자, 2번 원더풀 슬루. 2000m에서는 내가 대가리다. 2000m에서는 내가 대가리다. 이 8월 14일 경주 한번 보시면요. 8월 4일. KRA컵 클래식이었죠. 자, 원더풀 슬루가 뭐 글로벌 히트, 투혼의 반석, 라울 스나이퍼. 그 다음에 4착들이 됐죠. 자, 여기서 함께 뛰었던 즐거운 여정 한번 봅시다. 그때 얘는 바닥을 쳤어요. 9착으로 내려앉았습니다. 얘는 1400 정도가 적정 거리인가 봐요. 거리가 좀 늘면 한 박자 떨어진다. 멀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힘한 배를 잘할것 같은데요. 어쨌거나 13번 즐거운 여정이 대가리 팔릴지 원더풀 슬루가 팔릴지는 모르겠지만 2000m 앞말 대가리는 원더풀 슬루다. 자, 2번 원더풀 슬루를 놓고, 자, 예측권 20장 때리는, 10장입니다, 10장. 이거 뭐, 이거 메인 승부가 아니죠. 그냥 A급 승부. 예측권 10장.
자, 이번 원더풀 순루를 놓고 하나짜리 배당에다 먼저 완짱입니다. 뭐 13번 여정이는 받쳐는 가야죠. 그죠? 우리는 여기다가 승부를 본다. 아마 글쎄요. 한 10배 정도에서 형성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13번이 들어오면 뭐 본전만 하는 거고요. 한 마리 딱 노리는 놈이 있습니다. 직전에 조시가 바짝 올라온 조교 잘 시켜놓고 이번 경남 도지사배를 한번 먹었다고. 우승은 몰라도 2착 상금은 내가 먹었다. 열심히 갈아놓은 놈. 그놈에다가 찍어 먹기로 한방 들어가겠습니다. 4경주. 대가리 공개했죠? 즐거운 여정은 뒤로 돌린다. 찍어 먹기 한방. 부산 4경주였습니다. 자, 이제 경남 도지사배가 끝나고 바로 다음 5경주입니다. 혼합 3군 1200 핸디캡. 짱짱한 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자, 그 중에 최근 걸음이 쭉쭉 늘었던 11번 마가렛다라는 마필이 출주를 했어요. 자, 5경주.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두 번째 메인. 벤츠 한대 가자. 벤츠 한대 가자. 자, 컨트롤러하고 마가리따군데, 제 생각엔 아마 11번 마가렛다가 더 팔릴 것 같습니다. 자, 이성재 기수하고 지금 세 번째 호흡을 맞추고 있는데, 자, 마가리따가 이때 갑자기 잘 뛰기 시작했죠. 전전경주도 또 우승을 했어요. 당연히 직전 경주는 대가리 팔리죠. 행복한 하만한테 깨졌어요. 올라오다 말았지. 물론 끝걸음은 남아 있었습니다. 38초 7. 하지만 이 마필은 데뷔 초에는 선행형 마필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각질 변경을 했죠. 추입형으로 각질 변경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바닥에서 때리고 오는 놈도 아니고 중간쯤에 잘 붙어갖고 와야 되는데 요번에는 너무 외곽으로 밀렸다. 이성재 기수는 잘 참고 이렇게 다미에 가면서 말몰이하는 기수가 아니죠. 그냥 갖다 밀어조집니다. 요거는 이성재 스타일로만 타면 요거는 조출의 메인 한 방에 딱 걸려들었다. 자, 한 마리를 더 공개를 하면 10번 컨트롤러입니다. 제가 마가리따보다 10번 컨트롤러를 훨씬 좋게 본다 그랬죠. 자, 조철에 달라박스 대가리를 놓고 완짱으로 조지는 놈은 10번 마 컨트롤러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11번 마가렛다는 아무튼 현장에서 대가리를 팔리면 조금 의심을 해볼 만하다. 자, 요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자, 5경주에 부산경막 벤츠 한대두 번째 상한가 시원하게 한방 때릴 테니까. 자, 부산 5경주 현장 예상 함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과천 부산 승부처 여러분들과 함께 해봤는데요. 오늘 토요경마에서 조철도 꽤 많은 금액을 이겼습니다. 기분 좋은데요. 이돈 그냥 가지고 내일 일요일 날 그대로 가져가면 그거는 호구죠, 호구.
항상 경마라는 거는 욕심이 화를 부른다 그랬어요. 이긴 돈은 주머니에다 다 챙겨놓고 오늘 가져갔던 본전 가지고 다시 시작을 합니다. 그 돈 갖고도 또 충분히 만들 수 있으니까. 자, 1호 경마 여러분들 응원들 많이 해주시고, 자, 과천 347911, 부산 345, 그 중에 메인 승부가 과천 3경주, 7경주, 11경주, 부산은 3경주, 5경주. 자, 이렇게 메인 승부로 들어간다 말씀드리면서, 자, 내일 1호 경마 좋은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